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자, 지금 같은 시장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찾아 나서야 하느냐 히든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쏠쏠한 종목들 추천해드리고 있는 시간이고요. 오늘도 두 분의 종목 잘 참고하셨다가 한번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히든카드를 본격적으로 공개하기 전에 이번 주에도 그렇죠. 종목 달성, 이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있어서요. 먼저 네. 리뷰를 해봐야 되는데요. 지난주에도 김민준 전문가님 목표가 달성한 종목이 있지 않았나요? 운칠 기삼이고요. 아. 목표가 달성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런 거 잘 못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잘 하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를 이렇게 바라보면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처럼 자금이 무증무진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잡고 싶고 저것도 잡고 싶고 자금 여력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현실주의자입니다. 네. 주식시장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자금이 여력이 되신 분들이 잡으셨다면 축하할 일이고요. 간단하게 좀 리뷰를 드린다면 이 회사는 어떤 종목인지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운칠기삼 종목. 맞아요. 운칠기삼 종목이고요. 또 예. 스스로 이제 못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화끈하게 홍보를 해드리자면 이번에 목표가 달성한 종목은 바로 TSE입니다. 네. 앞서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죠. 네. 오늘 정말로 강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야. 존재감을 드러낸 종목이고요. 이 종목 5월 23일에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정말 딱 한 달 정도 지난 그러네요. 종목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그 주가를 유지해오고 있다가 네. 지난주부터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말 그대로. 야, 40%나 수익 났어요. 그러니까 예. 난리도 난리도 이런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치솟네. 우리 매수가 4만 원대로 제시를 해드렸었고요. 목표가 예. 5만 원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 종목이 끊임없이 상승을 하면서 5만 7천 원까지 오늘 고점을 높여갔거든요. 그러면서 수익률 무려 40.89%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한 달 사이에 여러분들께서는 잘 믿고 따라오셨다면 네. 쏠쏠한 재미를 보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김민준 전문가님을 잘 따라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그쵸. 일단은 TSE에 대한 간단한 리뷰부터 들어보고 오늘의 종목도 만나볼게요. TSE 더 가져가도 될까요? 내일 전략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매도할까요? 네,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열 종목을 뿌려가지고 한두 종목에 당첨이 된다 이거예요. 네. 그거는 아니죠. 정말로 실력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시청자분들이 잘하신 부분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방송을 보면서 접근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건 투자 관점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정말로 투자가 더 어려운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매 관점을 접근하셔야 되고 네. 기대 수익률 부분은 충분하다.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여기는 굉장히 회사가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성. 기업 내용을 꼭 한 번씩 들어가서 참고를 해보시고 여기는 웨이퍼 쪽 프로브 카드도 있고요. 무공동 쪽에 인터페이스 보드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상당히 기업 내용이 좋아요. 그리고 OLED 쪽도 있고요. 검사 장비가. 그리고 고객처를 보게 되면 정말 탄탄합니다. BOE, 퀄컴, 인텔, 삼성전자, 핸직스 다 있어요. 예, 예. 그런데 뭐가 좋냐? 자회사들이 정말 탄탄합니다. 주식회사 상장돼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타이거 일리기 대표적으로 있고 예, 예. 또 상장되지 않은 자회사들도 있는데 정말 탄탄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주가가 좀 리포트, 좀 조명을 받아봐서 간 것 같은데 올해 상승은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네네. 우리 시청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올해 주가가 밀리면 어떡하지? 내가 수익 났던 부분이 많이 떨어지는데 그럼 답하셔야 네. 되고요. 주가가 다시 밀리는데 이게 나한테 매집의 기회인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더 주식 비중을 늘릴 수 있죠. 네네. 정말로 만 원만 생겨도 주식회사는 이런 접근 포인트를 올해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매매 관점이기 때문에 내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전략 매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히든카드를 통해서 전문가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그 종목에 대한 분석과 모멘텀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자 개인의 성향과 나름대로의 공부가 딱 합쳐진다면 아주 좋은 타이밍을 만들어낼 그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만년필님께서 나는 이 방송 맨날 보는데 또 놓쳤네라고 하셨는데 속상해. 이번에는 놓치지 네. 마시기를 바라면서 김민준 전문가님의 이번 주 히든카드를 공개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키워드를 어디서 찾을까요, 그쵸. 전문가님? 오늘은 키워드를 두 분의 앵커님을 생각하면서 뽑았습니다. 저희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표정을 좀 우리 PD님이 잡아주시고 오늘의 키워드는 미남 미녀입니다. 아, 이런. 따란. 네. 운칠기삼입니다. 예. 네. 네, 미남 미녀가 키워드예요? 그렇군요. 그럼 그렇습니다. 종목에서 예쁘고 잘생긴 그쵸. 종목을 찾아야 된다라는 건가? 그게 무슨 의미예요? 기업의 내용이 미남 미녀를 쫓는 거죠. 미용기기 이쪽인가? 아, 그렇죠. 미용기기. 힌트를 잘 잡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
예뻐지는 종목으로. 네, 그렇게 네, 오늘 키워드를 선정해봤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제 미나미오의 키워드에 연상되는 걸 보시게 되면 저는 외모는 이제 경쟁력이다. 예. 저같이 뭐 훈남이 아닌 쪽은 약간 좀 든든한 면을 표현하지만 저희 방송국에 뭐 우리 이관은 그를 필두로 또 없으니까 조금 더 못생긴 유창호도 있고 너, 또 팔방 미인이신 우리 한보라 앵커님도 있고 네. 제일 미인이세요? 한보라 앵커님 그런 걸로 근데 저는 시간만큼 네. 시대가 바뀐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은 남성 젊은 남성들도 MZ세대들도 굉장히 성향에 좀 적극적이에요. 많이 해요. 네, 달라요. 네, 많이 해요. 쉬는 시간에 이관 앵커님이 저한테 살짝 그러셨거든요. 포를 한번 해볼까요?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요. 포나 한 번쯤은 더 고민을 해보죠. 그렇죠. 반듯하게.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를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인간 생명연장의 꿈은 영원하다. 그렇죠. 근데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하향산업인 화장품 섹터의 지향점이 지 않나.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뻐지기 위해서는 어떤 종목을 사야 할까요? 먼저 후보 종목들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여섯 가지 히든카드 들어왔고요. 바로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종목은 바이오플러스 있고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워낙에 또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네. RF텍, 휴온스, 파마 리서치까지 오늘의 후보 종목입니다. 자, 여섯 가지 종목 중에 오늘의 히든카드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이오플러스를 준비했습니다. 바이오플러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좀 간략하게 말씀해 기업명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지금 다 나왔던 기업들이 뭐 보톡스 관련된 이런 쪽들이 많은데 우선은 여기 기술력이 이제 각광받는 게 MDM이라는 겁니다. 3단계 미세 구슬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뭐 중해제약 이런 쪽도 하고 있는 쪽입니다. 예. 그런데 뭐 여기 이제 간단하게 말씀하면 점탄성, 몰딩력, 안정성을 추구해가는 과정인데 이 기업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일단 영업이익률이 너무 좋습니다. 40%대입니다. 바이오 기업 중에서 이런 기업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굉장히 영업이익률이 뛰어나다. 네. 그다음에 늘어나는 매출 부분. 그리고 중국 시장에 이제 본격화하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매출도 가시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향후에 어떤 캐시카우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이나 인도 지역에 진출 예정입니다. 법인들이 설립돼 있어요. 그리고 역시 기업은 캐파 증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규 수술 투자를 제가 봤을 때 좀 과하게 한 것 같은데 네. 768억이나 했습니다. 힘을 많이 줬네요. 그렇죠. 힘을 굉장히 많이 줬죠. 그러면 네. 수요가 없는데 이렇게 했을까. 여기 회사의 기업의 기술력은 역시나 HA필러거든요. 히알루론산. 아. 네네. 우리 시청자분 아시는 코롬 만들 때 그렇죠. 가장 이 제품을 많이 씁니다. 이마는 엘란세라는 걸 많이 피부과 의사분들이 선호하시거든요. 엘란세. 그래서 저는 이 기업 내용이 상당히 영업이익도 좋고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바이오플러스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제 11%나 급등을 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좀 전략을 짜면서 들어가야 될까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 뭐 솔직히 내일 시가를 드리고 싶은데요. 뭐 조금 미국 시장이 흔들릴 것 같아서 네. 7,300원 이하에서 잡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방송이다 보니까 목표 다음 저항 라인은 차트를 보시게 되면 8,500원 정도로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 밑에 좀 번역인 목표가 8,400원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TV를 통해서 접근하시니까 역시나 손절가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6,8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민준 전문가님의 히든카드는 바이오 플러스입니다. 기술력을 네. 가지고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인도까지 뻗어나가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내일 조정 나오면 살짝 매수를 해보시고요. 8,400원까지 목표가 수익 챙겨드렸습니다.